뒤로. 뒤로 앉지? 아니요. 아웃까지 차야 돼. 야, 이거 자, 자 이제 자진머리. 하나, 둘, 셋, 넷. 덩궁궁궁. 자신 있으면 덩궁궁 딱 공 이렇게 치셔야 돼. 자, 치셔요. 북. 북채 있어요? 예. 자, 자진머리 사박은 덩궁궁궁. 자신 있으면 덩궁궁 딱 공 이렇게 치는 것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덩궁궁. 잘하시네. 아이고 우리 탈모드님 잘하시고. 헤이. 아이고 잘하시네요. 우리 양 맹진사님 잘하시네. 시대감님 좋고 우리 벚꽃스님도 좋고. 잠깐만 멈춰보십시오. 이게 덩궁궁딱 이게 아니야. 덩궁궁딱 이게 아니고 덩궁궁딱 딱궁 딱궁을 잘해. 덩궁궁딱 이 딱이 저기 봐야 다음 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음 박을 헤쳐 먹으면 안 돼. 그 박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세 번째 구간 박에 속해. 자 이게 저기 자진머리가 크게는 대략으로는 사박으로 볼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박이요. 사박인데 그 사박이 각각의 소삼박, 작은 삼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속하느냐 이 가락들이 이제 장가락이 들어갈 때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덩, 궁, 궁, 궁 이렇게 네 개 중에 세 번째 궁에 속하게 돼 있어. 그러면 네 번째 궁에는 절대로 그 영역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 응? 이게 4분이 돼 있는 중에 세 번째 그 구간에 그게 거기에 속해 있어야지 네 번째 구간을 저기 봐야 침범을 하지 말 것. 덩, 궁, 궁. 아, 이러면은 그건 네 번째 딱이지. 그건 세 번째 딱이 아니야. 세 번째는 덩, 궁, 궁, 딱, 궁 해야 돼. 그래서 궁, 궁, 딱 하고 그 사이가 짧고 궁이 나오는 거지. 네 번 다 등가로를 똑같이 매겨갖고 딱을 쳐버리면은 그건 네 번째 박 그냥 하나, 둘, 셋, 넷이지. 하나, 둘, 셋, 넷. 이건 없어. 하나, 둘, 셋, 넷이야. 그러면 이 딱이 들어갈 자리는 세 번째 구간에서 구간의 그 영역에서 잠깐 짧게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냥 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덩궁궁 딱 덩궁궁 딱이지 이 궁 안 필요 없어. 이 궁이 살려면은 이 딱은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가야 돼. 덩궁궁 딱궁 덩궁 이거지. 덩궁궁 여유 있게 덩궁궁 아지 근데 그 궁은 없어. 그러면 궁 자리가 어디 있어? 땅으로 다 먹어버렸는데 없어. 그러니까는 그걸 앞으로 붙여줘야 돼.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 덩궁궁 딱궁.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가십니다. 시작. 덩궁궁 덩
그래서 세 번째 구간에 그 땅만 살아남긴 거예요. 이걸 이걸 전체 땅을 넣자면 통통 이거예요. 그것 중에서 세 번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린 거지. 그러니까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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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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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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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걸 한번 쳐보실까요? 저거 같이 시작.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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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것이 뭐냐? 네 번째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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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덩 데려가려니까 엄청 부대껴 버리지. 궁 따 짧은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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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만한 내공으로 이 땅을 치고 궁이 어떻게 돌아와? 안 돌아와. 못해.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해줘야 돼. 그렇게 그 네 번째 것은 한번 빼고 한번 해볼까요?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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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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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남겨놓고 다 지워봅시다. 덩궁궁 따궁 시작. 덩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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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가요. 장군방 벌먹고 삼살방어 이상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붙는 내 부채질 오방에다 말도 받고 길 가는 과학의 명분 유를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라니 보면 단나 찍고 부사 보면 소구적 우원 보면 진부적 일장반 보면은 관울 찍고 내기 거판 수절과부는 모함 잡고 우노내기 발가락 달리고 통눈오놈 주자치고 예주병에 호주원 싸고 서주병 비상 먹고 삼만건 편작군구 새가 보면은 딴뛰고 만진뱅이는 대견 곱사댕이는 돼지만 놓고 봉사는 똥치려고 뱀부이는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전에다 말 달리기 단전에다 물 좀 놓고 좋습니다. 아니 어서 배워 다 해보고 이분들이에요? 저기 뭐냐 이게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기 뭐냐 짬밥수라고 군에서 짬밥수라고 그래요. 짬밥수인데 이게 진짜 짬밥수네. 아 짬밥수는 이게 연조 같은데, 연조 연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여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편으로는 그 딱이 제자리에 쏙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딱이 둔탁이요. 요리 둔탁해. 왜 둔탁하냐면 그 딱이 자 참 늦어. 늦어지. 늦어 뒤로 처져. 그 처지면서 그 간지가 안 나. 그래서 내가 아,
온유월볕이 하룻볕이 다르다 했고 이래서 연준이 짬밥이냐 하는구나. 아직 짬밥수가 부족하구나. 그걸 내가 통감을 했어. 그거는 확실히 짬밥수가 말을 해줄 것 같고 확실히 둔탁이야. 말하자면은 말이 경쾌하게 척척척척척척 하고서 막 그냥 막 달리는데 뒤에서 아 마법가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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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기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워. 이거 좀 놓으란 말이다. 이거 좀 놓으란 말이다.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돼 있어 씨발. 아시죠 그 느낌. 지금 약간은 그 저기 뭐야 그 종이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를 로 지금 뒤로 처지는 거 제자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간은 조금 필요하군요. 예. 바로 안 돼요. 예, 바로. 예. 그 저기 느낌과 그다음에 그 아, 내가 알고 있고 그 내 막 그 머릿속으로는 다 되는데 손은 절대로 자 수고 한 만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또 이제 소리로 연습을 들어가십시다. 요래 북을 요렇게 항상 북을 요만큼 쓰건 치셔야 돼. 어 20-30분은 이게 빨리 오시면은 북을 치시자고요. 여 따뜻한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신대감님 기분 좋은 게 신대감님의 하나 무동 태워서 하나 무동 태워서 가르치시고 기운 좋은 양반들은 무동 하나씩 태워서 도반들을 위해서 아 나 우리 금정님도 타악을 좀 하셔갖고 장단 금방 따라오셔. 예 네, 저기 봐요 간지가 있으시군요. 우리 현야님은 그 자진머리를 칠 때 긴장을 해가지고 그 소산박의 그 의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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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체감으로 시고 쳐. 모르니까. 아, 벌써 그렇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참. 아니 태어나서 북을 추비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진짜. 네. 네. 그런 거 치고는 자랑 줄만 아셔. 못 오시는 거 아니요. 좀 빨리 오시면 하백님이랑 따박따박 하니 제가 좀. 미리 오셔갖고 그 저기 뭐야 저기 우리 저기 뭐 형 저기 자매님 형제 자매님들보다 조금 더니 그 시격에. 한 10여 분이라도 더 빨리 치게. 그리고 아무튼 오시면 다 같이 그 저기 봐 그 시간에 북을 하실 것이니께 뭐 30분을 빨리 오시든 20분을 빨리 오시든 빨리 오시는 시간은 죄다 그거는 북 시간이야. 왜냐면 북 몰라갖고는 소리 못 이어. 장단을 알아야 한디. 심장이 없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이 오시니까 참 좋네.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있으니까 야. 북적북적하니. 오시네. 하다 조심 있고. 우리 이제 양태양님 신대감님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렇대요. 아픈 사람. 옛날에 혼자 사람이 크네. 예, 혼자 하셨지. 혼자 하셨지 옛날에. 맞아.